네, 우리 금요 전도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그 욥처럼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밤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받고 욥과 같이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갈길 다하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는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실 때 이번 한 주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요가 같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욕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신대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고백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오늘 밤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도 고백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또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준비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준비하신 주. 길이 되십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주.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주를
영광이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같이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율동을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네, 싹 다 나오세요. 천천히 조심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으로 이쪽으로 더 좀 가세요. 이쪽에 자리 많아요. 이쪽으로. 네. 네. 준비됐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는 나빠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괜찮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다시 고백합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 기다리며 밝은 날이 온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삶의 이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렘넌트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하시는 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라 하나님 오늘도 정말 고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소망을 선택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 듣고 서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